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정시 전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정시 모집 가, 나군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모집 단위 관련 안내 사항, 대학 소재지 현황,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수능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취전원, 한전원을 제외하고 각원 863명, 낙은 686명입니다. 전형 방법은 인문 사회자연은 수능 100%, 예술은 수능 60에 실기 40%, 체육, 생활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는 1단계가 수능 100%, 2단계가 수능 80에 실기 20%가 됩니다. 선발 방법은 인문 사회자연은 수능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술은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역량 및 반영 방법,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학에서 확통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사탐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 계열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고 넘어가야겠죠? 합격자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때는 평균 100분위가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수를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최대 집중 시간을 깨닫고 이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과학 탐구를 물리와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힘들긴 했지만 탐구 과목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탐구 과목과 자신의 집중 시간을 파악하여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후기는 수시 광탈하고 급하게 정시로 틀었다고 합니다. EBS 교재는 수특과 수완, 수학은 N제까지 풀었는데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EBS 교재로 N회독 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뭔가 정신을 적응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경북대학교 정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과 달라진 점 먼저 보자면 모집 단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모집 단위가 분리되었고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의예과 인적성 면접이 합불합격 자료로 활용되며 섬유 패션 디자인 학부 전형 요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예능 계열 전공별 모집 인원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반 전형 간화군을 볼게요. 총 1,021명을 모집하게 되며 사정 단계별 선발 인원 및 전형 요소별 배점을 보면 예능 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는 수능 1,0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낙은 또한 체능 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는 수능 100%로 총 1,0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 방법은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인문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0, 수학 200, 영어 100, 탐구 두 과목 200으로 합계가 8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히 응시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이런 자연 계열 모집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실기고사, 국악학과, 미술학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합격 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괜찮고 사람들도 괜찮아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학습 조화는 1등급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쓰기 민망하지만 EBS 교재 N회독과 내용 정리, 인강을 통해 공부하면 효율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오답노트를 통해 틀린 문제를 정리해놓길 바란다고 합니다. 정시로 일지라도 수능을 완전히 놓치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고3 때 공부 시간은 항상 8시간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공부 시간은 인강, 문제풀이, 오답 등 학교 수업을 제외한 모든 공부 시간을 총합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합니다. 문제집은 그냥 1타 강사 한 분의 강의를 쭉 들었다고 하네요. 문제집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한 분의 강의를 쭉 들었는데 이는 사람마다 효율이 다르니 조언으로만 봐달라고 합니다.
기출은 자의나 마라톤 같이 두꺼운 문제집으로 최대한 풀어보고 실제 모의고사 기출을 그대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고요. 대학 수학 능력시험 반영 방법, 학생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채점 기준, 육군본부 협약, 군사 학과 전형 모집 인원, 예능계열 실기고사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군사학과 전형 수능인데요. 우리는 라다군의 수능 일반 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자지와 모집 인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 정원 내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군 43명, 다군 28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을 보자면, 자, 라다군 수능 일반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00%로 들어갑니다. 단, 나군의 체육교육과는 수능 60, 실기고사 40%로, 나군의 실기실적 전형은 수능 40, 실기고사 60%로 들어갑니다. 자,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합격 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라 조언을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EBS 교재만 공부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인강이나 시중 문제집을 풀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EBS 교재, 사설 모의고사, 인강을 활용하여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작년과 달라진 거 아무래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모집 인원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군별 모집 단위 선발 현황도 보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는 수능 위주 전형, 일반 전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511명, 나군 377명, 다군 5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전형별 반영 비율 보자면 수능 일반 전형은 수능 100% 들어가게 됩니다. 단, 음악교육과와 체육교육과는 수능 80에 실기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 요소별 성적 반영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우리 인문자연은 국어 320점, 수학 240점, 탐구는 각각 120점씩 총 800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영어 200점 합쳐서 1000점 만점이 되고요. 자연은 국어 240점, 수학 320점, 탐구 각각 120점씩 영어 200점에서 총 10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영 영역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자연 계열에서 확률과 통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탐을 인정해주지 않는 계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합격 후기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결과를 믿지 말고 정시 원서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EBS 교재를 주로 공부했으며 사설 모의고사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문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공부가 중요함을 말하고 싶으며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는 요령 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 국어 시험이 워낙 물시험이었어서 안전하게 넣은 건데도 4차 추가 합격을 해서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EBS 강의를 주로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수특이랑 수화는 두번 정도 돌렸고, 연계될 수 있는 지문을 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위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학교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과 달라진 점에서 아무래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다는 것,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전형 요약을 보자면, 가군은 일반 학생 605명을, 나군은 63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 치대, 의대를 포함하면 가군은 총 610명, 나군은 총 692명이 되고요. 가군은 수능 100%, 나군 일반 학생은 수능 100%가 됩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 학생 전형 정시 가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점수를 보면 가나군 일반 학생은 수능 500점 만점으로 100% 들어갑니다.
단 체육교육과와 스포츠과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등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적 반영 방법 보면 되고, 우리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여기 1번만 보고 갈게요. 인문계열, 사범계열 체육교육과,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는 국어 40%, 수학 30%, 탐구 영역 30%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 과타 응시자 가산점이 부여되는데요. 탐구 영역 수능 변환 표준 점수에 10% 가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나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는 확률과 통계는 인정하지 않고요.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는 사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약학대학의 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확통과 사탐을 둘다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반영되는 영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기는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능을 준비할 때는 독학 시간 확보하기,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 실제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맞춰서 생활하려고 노력했으며, 뇌를 수능 시간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 수능에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각 과목별로 인강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전남대, 전북대 다섯 학교의 정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